현재 보시고 계신 채널은 전체적으로 먹구름 없이 앞으로도 좋은 평가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전기차 트위즈를 타고 서울 시내를 주행해 볼 텐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트위즈는 앞뒤로 한 명씩 타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방향 관계 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운전자석에 앉으면 몸이 가득 차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시동을 켜고 트위즈를 운전해 보겠습니다. 처음 엑셀을 밟으면 살짝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요. 가벼운 차량이지만 급가속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력은 아주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네요. 트위즈를 아직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트위즈를 운행하다 보면 호기심 가득한 시선과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 한번 하면 얼마나 달려요? 80km? 화면이 흔들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요철도로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상당히 덜컹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도로 굴곡이나 요철이 운전 시 그대로 느껴집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바깥 소리가 여과 없이 들린다는 점이 조금 불편한데요. 같은 이유로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운전이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덕에 올라갈 때는 매우 부드럽게 잘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대신 언덕에서 정지한 후 다시 출발할 때 엑셀을 제때 밟아주지 않으면 뒤로 밀리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기 힘든 공간도 트위즈는 차량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트위즈는 완전 충전하면 최소 55km에서 최대 8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데요. 3.8km를 달려보니 배터리가 5개에서 4개로 한 칸 달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창문이 없어서 더위가 그대로 느껴지고 도로의 울퉁불퉁한 면이 몸에 그대로 느껴진다는 점이 불편하기는 했는데요.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근거리 이동에는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위즈에 더 많은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앱스토리에 트위즈 시리즈를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IT 이슈와 신제품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앱스토리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